Hello everyone. 롱쌤과 함께하는 레슨 5, Guess Who 본문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제목은 The Red-Headed League. 빨간 머리 연맹이라는 거고요. 셜록 홈즈의 시리즈 중에 코난 도일 작가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추리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등장 인물을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Beyond the Reading. 여기 보면은 116쪽에 주요 등장인물이 나와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셜록 홈즈. 얘는 미스터 자베즈 윌슨이라고 하시는 자베즈 윌슨. 윌슨은 전당포 주인. 그다음에 스폴딩은 이 전당포 주인의 어시스턴트 조구가 되겠고요. 이 빨간 머리는 그 빨간 머리 연맹의 매니저인 던컨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왓슨도 있고요. 은행 지점장 뭐 그다음에 형사도 나중에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시작할게요. Come Reading. 들어봅시다. The Red-Headed League. The Red-Headed League is one of the many detective stories about Sherlock Holmes written by Arthur Conan Doyle. Like Doyle's other stories about Holmes, this story is told by Holmes's friend, Dr. John Watson. The setting is London, England, around 1890. 자,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이 빨간 머리 연맹은 셜록 홈즈에 관한 추리소설 많은 추리소설들 중 하나인데요. 어서 코난 도일 작가 코난 도일에 의해서 쓰여진 이 소설들 중 하나입니다. 홈즈에 관한 다른 도일의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수동태죠. 들려진다. 홈즈의 친구인 닥터 존 왓슨에 의해서. 배경은 런던, 영국 1890년쯤입니다. 넘어갈게요. The들어볼게요. red-headed client's case. I called upon my friend Sherlock Holmes in his office in Baker Street. I found him in conversation with a large man named Mr. Jabez Wilson. For me, there was nothing remarkable about him except his red hair. But Holmes said, "I can deduce the obvious fact that you have done a lot of writing lately." Mr. Wilson looked surprised. "How did you know that?" Holmes said, "Your right sleeve, which you rest upon the desk, is so shiny." 자, 소설의 첫 파트이고요. 셜록 홈즈와 왓슨이 나오고 있죠. 자, 소제목은 빨간 머리 클라이언트는 고객이자 빨간 머리 고객의 사건입니다. 나는 called upon 하면은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고 방문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방문하다라는 뜻이요. 내 친구 셜록 홈즈 그의 사무실에 방문했다라는 거죠. 베이커 스트리트에 있는. 나는 발견했다. 그가 미스터 자베즈 윌슨이라는 큰 덩치의 남자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그에 대해서 딱히 주목할 점이 없었다. 그의 빨간 머리를 except 제외하고는 그러나 홈즈가 말하기를 나는 deduce는 추리를 할수 있어. The obvious fact 분명한 사실을 어떤 사실이냐면 네가 최근에 lately 하면 최근에 많은 라이팅을 했다는 것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대시라는 건데 대절은 the obvious fact 뒤에 대부터 뒷부분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fact that이라고 한꺼번에 외워주는 것이 낫고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대절이기 때문에 that 뒤에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that은 일반적으로 생략되지 않고요. 이런 표현은 뭐 the fact that 아니면 the idea that 또는 뭐 the news that 뭐뭐라는 생각은 뭐뭐라는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문법 시간에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Mr. Wilson은 look surprised 놀라워했어요. How did you know that? 어떻게 알았어? 홈즈가 말하기를 너의 오른쪽 소매 근데 오른쪽 소매가 뭐냐면 콤마 위치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서 뒤로 해석을 하면 되고 and is로 바꿀 수 있어. 너의 오른쪽 소매 네가 책상 위에 받쳤던 그 소매 그게 매우 광인하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많이 쓴것 같아 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110페이지 들어볼게요. Then
The worried client continued his story. Mr. Wilson had a small pawnbroker's business at Coburg Square, which earned him enough money to make a living. His assistant, Vincent Spaulding, often went into the basement of the shop to develop photos, saying photography was his hobby. About 2 months ago, Spaulding drew Wilson's attention to an advertisement for an opening in the League of the Red-Headed Men. According to Spaulding, the League was a foundation established by a curious and wealthy American to promote the interests of red-headed men. The American asked these men to perform small tasks but paid a high salary. Spaulding encouraged Wilson to apply, and together they went to the office listed in the advertisement.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근심스러운 그 고객은 그의 이야기를 계속 시작했다. 자, 여기서 the worried client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전당포 주인인 윌슨을 말하는 거겠죠. 이 윌슨은 작은 전당포 사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콜버그 광장에 있는. 근데 이 광장이 또 해서 위치, 콤마 위치에서 부연 설명 있죠. 그게 그에게 충분한 돈을 벌게 해주었다. To make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는데. Make a living 하면 생계를 유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의 조교인, 자,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어시스턴트고요. 빈센트 스폴딩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보셔야 돼요. 자, 얘는 종종 그 가게의 지하에 들어갔어요. 왜? To develop photos. 사진을 develop은 여기서 현상하다라는 뜻이야. 사진을 현상하기 위해. 사진 촬영이 그의 취미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현상하기 위해 지하에 종종 갔다라는 거죠. 약 두 달 전에 이 스폴딩은 듀은을 끌었다라는 뜻이에요. 윌슨의 관심을 한 광고로 끌었어요. 어떤 광고냐면 빨간 머리 남자, 빨간 머리 사람들의 연맹의 창단을 알리는 그 광고로 주의를 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스폴딩에 따르면 그 연맹은 한 파운데이션 재단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재단이냐면 설립된 재단인데 누구에 의해서 호기심 많고 부유한 한 미국인에 의해서 설립된 해가지고 여기서 establish는 앞에 비동사가 없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과거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한 재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단의 목적은 그 빨간 머리의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promote the interest 하면은 이익을 증진시키다라는 표현이에요. 목이 아프네요. 자, 그 미국인은 자, 여기서 the American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그 재단의 설립자인 A Curious and Wealthy American을 말하는 거겠죠.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또 역시 앞에 있는 Red-Headed Man이겠죠. 그러니까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죄송해요. 뭐 하라고? 하찮은 업무를 수행하게 요청을 하고 근데 높은 급여를 지불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asked 목적어 to는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Spaulding은 encourage 하면은 뭐 독촉했다, 격려했다는 거죠. 윌슨 보고 지원하라고 독촉을 했고 그리고 같이 그들은 사무실로 갔는데 어떤 사무실이냐면 광고에 기재된 그 사무실로 갔다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listed 하면은 과거 분사로 형용사 역할을 해서 기재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The manager of the league, another red-headed man by the name of Duncan Ross, promptly hired Wilson. Wilson's job was to copy pages of the Encyclopedia Britannica.
from 10 in the morning until 2 in the afternoon. During those 4 hours, he was forbidden to leave the office for any reason. Wilson worked there for 8 weeks and was paid well. Then, suddenly, the whole business came to an end. On that morning, he went to work and found a card pinned to the door, which read, "The Red-Headed League is dissolved." Mr. Wilson said, "Well, I want to know who played this trick on me and why." "You were wise to come to me," said Holmes. "How did you find the assistant of yours?" "I picked him because he was willing to work for half the wages." 자,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고 가실게요.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는 마쳤습니다. Bye!